있고 이제 또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. 이런 거는 일반 LED는 찾을 수 없는 기능이었는데 포커스를 하면 이제 이렇게 넓게 했을 때 좁게 했을 때 와가 빛의 각도가 조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. 각도를 조절하면서 각도를 얼마나 조절이 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. 여기 이제 나타난 거는 이제 쿨링 시스템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로우니까 사용하기 괜찮은 거고요. 아주 맥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 켜놨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없어요. DMX 어드레스를 줘서 이제 딥머 콘솔 사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또 일반 HMI 같은 경우는 발라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색온도를 끌어올리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선만 있으면 이렇게 전원선만 있으면 5600K을 낼 수가 있어요. 5600K을 내고 또 가볍기 때문에 이동 시에도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. 전력 소모량 같은 경우는 일반 텅스텐의 10분의 1 정도, 그 다음에 이 중량 같은 경우는 무게 같은 경우는 일반 HMI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지금 빛이 이제 스팟 타입으로 앞으로 쭉 빠지기 때문에 일반 LED에서는 볼 수 없지 이제 빛이 앞으로 쭉 가는 그런 역할도 되고 이제 반도화나 이런 앞에 텅스텐 필터 같은 경우도 다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.